오늘 주제 레고에 100만 원 넘게 쓰면 겪는 다섯 가지 현상. 첫 번째, 대형 제품 위주로 구매한다. 자, 레고를 조금 사다 보면은 레고 공식 홈페이지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레고에도 공식 홈페이지가 있구나. 그냥 마트에서 파는 장난감이 아니었구나. 공홈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공홈에서 구매하고 처음으로 사은품과 포인트라는 걸 받아봐요. 요거 제가 썼던 제 실제 글이에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레고를 구입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린다. 그럼 막 이제 공홈에서 온 박스들 이렇게 에어캐 빠방하게 들어가 있고 사은품 하나 딱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처음으로 사은품이라는 걸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만족하면서 제품을 하나 두 개씩 구매합니다. 그것도 수십만 원대 제품들로, 큰 제품들로만 일단 처음엔 구매해요. 자, 큰 제품들 사다 보면 이쯤에서 사자기사에서 이거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레고가 복각돼서 나왔거든. 사자기사에서 사면 뭐해? 다음으론 바라쿠다 해적섬 이거 무조건 산다. 옛날 성 레고랑 해적 레고 무조건 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친구가 가지고 놀던 사자섬 보고 친구 집 가서 사자섬 가지고 놀아야지, 그 생각하면서 유치원 다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4, 35살이 돼버렸네요. 이 피규어 하나, 이 말 하나, 이 용 하나, 그거 가지고 놀려고 친구 집 갔던 거 저 아직까지 그게 기억이 남거든요. 거기다가 이 용, 요거 잘못 만져서 날개 클립 부분 부러뜨렸을 때 친구한테 안 걸리려고 말 안 했던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피규어, 말, 용 이런 거 가지고 놀려고 무조건 친구 집 갔다. 하지만 우리 집에 있었던 건 사자성이 아니라 박쥐성이었다. 왜냐하면 사자성은 2만 원 더 비쌌다. 그래서 지금 왕의 성 안 만들어 보신, 레고 100만 원 이상 써보신 분들 중에 찾아보기 힘들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성인이 됐으니 내 월급으로 레고 구매하는 거 무리 없다. 월급으로 레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 월급으로 레고 사는 거에 대한 뭔가 그 부담이 없다. 어렸을 때 아빠가 사주던 레고 눈치 안 보고 내 월급으로 내가 레고 산다. 그리고 조금씩 더 레고 사다 보면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요. 레고 왕의 성 만들고 나면 이거 무조건 알게 되거든요. 크리에이터 제품 시리즈 성이에요. 요거 3개 모으면 크세 성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 아니 3인1인데 3개를 사서 이걸 또 새로운 걸 또 만들 수 있는 거야. 요 해외에 지금 레고 덕후들이 설명서를 또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요거 3개 사면 요 커다란 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옛날에 내가 가지고 놀던 사자성은 얼마지 지금? 아, 그때 엄마가 버려버렸는데. 엄마, 아 나 그 옛날에 레고 가지고 놀던 거 있잖아, 그거 어딨어? 아, 그거 사촌동생 주면 어떡해. 아, 아니 그게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350만 원만 이런다고. 어렸을 때 왜 내가 가지고 놀던 레고 버렸냐면서 엄마 혼낼 때 있으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올드 레고의 넘사 가격을 알게 됩니다. 수백만 원 하죠. 40년 전, 30년 전에 나왔던 레고들 수백만 원 해요. 아, 안 되겠다. 요즘 나온 캐슬 제품으로 사야지. 요런 프로모션 제품에 손을 댑니다. 마제스토랑 포레스트 요 프로모션에 손을 대요. 아, 옛날 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서 비교적 근래에 나왔던 중세 시리즈들 위주로 모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레고 입문 한 1년차 때 중세 시리즈에 가장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반지의 제왕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레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한 80%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 출시된 제품들부터 수집을 시작하죠. 이렇게 중세 시대로. 자, 두 번째, 지출이 감당 안 된다. 일단 모아놨던 돈을 다 써버려요. 이 모아놨던 돈이라는 거는 지금 내 생활비, 그 생활비를 다 탕진해요. 레고 사는데 하루 종일 마트만 가. 그냥 오늘도 마트, 내일도 마트, 다음은 레고 스토어. 요즘은 레고 스토어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다행이지. 저 때는 레고 마트에 가서 레고 샀어요. 마트 가서 10년만 지나도 이제 마트 가서 레고 샀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막 생활비를 다 쓰는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다가 내가 저축해둔 돈까지 손을 대요. 컴퓨터 살려고 모아둔 돈, 아니면 여행을 목적으로 저축해놨던 돈, 이제 손대기 시작해요. 내 저축해둔 돈까지 손을 대서 레고를 구입한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팔 때 큰 손해는 안 본다면서 자기 위안을 한다. 괜찮아, 레고는 감가가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팔면은 그래도 제가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질러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신용카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신용카드는 또 요 디자인도 귀여워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약간 신용카드라는 그 단어 자체의 난이도가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요즘에는. MZ세대들 이제 막 20살 됐거나 20살 이제 20대 분들 신용카드 이때 딱 만들기 시작해요. 레고 입문하고 나서. 그렇지만 신용카드라는 게 한도가 있어요. 현실은 이제 기본 한도예요. 사회초년생 분들 30만원에서 뭐 50만원 한도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할인 소식이 떠요. 레고 할인 소식 떴다. 내 통장엔 돈이 없다. 저축해둔 돈도 다 썼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기 시작하죠. 청약통장이 아 이게 매년 그 감소하고 있대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을 덜어 봤어요. 레고 산다고. 처음에는 한 몇 개월은 100만원 단위였다가 이제 그게 금방 또 1000만원 단위로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자 이게 무한 루프다. 그래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 내 한 달 월급이, 내 용돈이, 내 모아뒀던 저축이 다 탕진잼이다. 자기 위안하고 카드 만들고 할인하고 청약통장 해지하고 저금한 돈 쓰고 내 생활비 갖다 쓰고 청약통장 해지하고 할인 뜨고 무한 반복이다. 자, 세 번째 디오라마를 시작한다. 이때쯤이면 디오라마라는 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제품을 모아봤으니까 이 모아둔 걸 만들고 전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시를 시작하게 된다. 다 만든 레고를 하나 둘 셋 전시하기 시작해요. 아 이건 어디서 두지? 아 이거는 이거랑 좀 겹치니까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까? 아들 그 레고 좀 안 보이는데 너 방 들어가서 좀 치워 너 방으로. 아 엄마 이거 장식해두면 이거 예쁘잖아. 이거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단 말이야 레고.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꼭 한 가지 있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 진열하면서 이야기를 불어넣는다. 아니 진열해도 레고에 왜 이야기를 불어넣냐고. 어? 의미 부여를 한다.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디오라마 할 때 쓰는 건물들은 어느 정도 제품으로 커버가 돼요. 그런데 병사랑 말은 어디서 구하지? 이거는 따로 안 팔던데 레고에서. 어? 야 여기에 피규어 4개밖에 안 들어있잖아. 이거 어디서 구해? 나는 피규어만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딱 지금 이 상태예요. 우리 문워커 형 저기 지금 이 썸네일을 제가 가져왔는데 아 그렇다고 문워커 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디오라마를 내 방에 해놨는데 피규어는 어디서 구하나요? 이제 피규어 구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또 브링링크나 아니면 제품을 또 여러 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레고 제품 두 개 사면 어떻게 돼요? 지갑이 비기 시작하고 저축에 손을 대고 카드를 만들고 할인이 뜨고 청약통장 해지하고 무한 반복이다. 아 그 한 가지 방법 더 있어요. 캐슬 피규어 공동구매에 들어갑니다. 혹시 이 단계인데 지금 피규어나 말 이런 피규어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 채널에서 스마일 브릭과 함께 공동구매 캐슬 피규어 공동구매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최저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세계 최저가 택배비 포함해서 전세계 최저가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 세트 구성은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보고 있어요. 네, 혹시라도 지금 캐슬 피규어 나는 디오라마를 준비 중인데 피규어가 필요하다 거기다 또 캐슬 피규어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단돈 100원이라도 최저가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병사와 말을 구했으니 제대로 전시를 시작한다. 뭐 아버지 양주장 어머니 저기 그릇 수납함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레고 들어갈 공간 먼지 안 쌓이는 공간엔 다 내 레고가 들어가 있어. 이때 등짝 스매싱 많이 맞죠? 동생 어렸을 때 읽던 책 다 빼서 알라딘 중고서점에 팔아버리고 내가 만든 레고 진열한다. 너무 사악하나요? 자 이때부터 생기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레고 진열장을 검색한다. 레고 진열장. 자 레고 진열장 검색하면 어떻게 돼요? 가성비 장식장을 또 찾아요. 진열장도 가격이 진짜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가지 또 제품들이 있어요. 요런 진열장도 있고 뭐 요런 진열장도 있고 요런 진열장 아 왜 사진 여기 있지? 이런 진열장도 있고 뭐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니 왜 레고 박스는 네모나에서 테트리스 쌓아둘 수라도 있지 내가 다 만든 레고는 이거 쌓아둘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진열 공간의 압박이 시작된다. 내가 매일 출근하면서 신발 신던 신발장은 이렇게 돼있지 밥 먹는 식탁 테이블은 이렇게 돼있지 그래서 장식장을 알아봐요. 이런 장식장들을. 그런데 장식장이 꽤 비싸. 생각보다 비싸. 레고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아. 그래서 저는
엄마가 사온 이불 케이스에 제 소중한 레고 피규어들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거 그래도 꿀이다 이거.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모던하우스에서 파는 이불 케이스예요. 제 컬렉션이었어요. 2014년도에 제가 올린 사진이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아 안되겠다. 레고 장식장이 비싸니까 내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케이스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첫 번째 유리 장식장, 두 번째 아크릴 장식장. 근데 유리 장식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크릴 장식장 만들어야지. 중고등학교 때 아크릴 이렇게 아크릴 칼로 잘라가지고 아크릴 뭐 만들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크릴은 난이도가 쉽구나. 그렇게 아크릴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한다. 아 이거 제 사진입니다. 네, 제가 다 2014년도에 만들어봤던 거예요. 유리는 어렵고 아크릴 재단은 쉬울 것 같다. 그리고 인터넷에 아크릴 재단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 내가지고 오! 야 이거 아크릴 케이스 파는 것보다 저렴한데?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만들어요 아크릴 케이스를. 이렇게 실제로 대형 아크릴 케이스를 제가 또 만들었어요. 뒷면이 넓잖아요 이거 배 종류들은. 아크릴 비싸니까 톰보드로 했어. 캐리비안의 해적 포스터 시트지로 인쇄해가지고 저렇게 전시했어요. 아, 경험담입니다. 이거 제 경험담. 10년 전 경험담. 이때부터 레고를 어떻게 전시하면 예쁠까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크릴 재단으로 만들어보고 뭐 이불 투명한 케이스에도 넣어보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장식장 예쁘게 만들어요. 모듈러 장식장도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 카페에 있을 때 가게에다 전시해놨어요. 근데 어때요? 내구성이 약해. 1년을 못 가 1년을. 낭창거려. 이거 이대로만 둘 거예요? 이거 또 옮긴단 말이에요 장소를. 장소 옮길 때마다 본드 칠해놓은 거 뒤틀려가지고 낭창거려. 그때 금방 떼져. 또 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하는 본드 칠이랑 달라요. 우리 일반인이 하는 본드 칠이랑 좀 달라요. 이 기포가 얼마나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런 것도 다르고. 이 괜히 돈 주고 제대로 된 아크릴 장식장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모듈러 장식장까지 만들었는데 1년을 못 쓰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웬만하면 제대로 된 장식장을 구매하자. 제가 마미오랑 해서 만든 장식장은 가격대가 좀 있어서 이렇게 비싼 장식장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장식장을 구매하자. 저 이거 아크릴 케이스는 요 마징가 케이스 추천드려요.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좋은 진열장은 내 레고의 진열 가치를 10배 이상 올려준다. 그거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꾸삐 마이뮤지엄 콜라보 에디션은 3월에 시작되니까 그때 또 제가 소식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자,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진짜 커뮤니티 가입하는 순간 거기서 빛이 촤악 하고 들어옵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어? 와, 이제부터 신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와, 캐리비안의 해적 블랙펄이란 배가 있다고? 레고로? 와, 나도 사야지. 야, 직거래 이거 어디야? 레고 4.18사 안산 직거래합니다. 30만원. 아, 꽤 비싸네. 꼭 단종된 거를 커뮤니티에서 보고 비싸게 또 피주고 사옵니다. 아, 피주고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레고 세상이 넓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네임드, 커뮤니티 네임드 분들의 레고 컬렉션을 보게 된다. 와, 야, 레고를 이렇게까지 모은다고? 와, 이렇게 굵직한 네임드 분들의 컬렉션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모에 나간다. 레고 정모에 나가서 레고라는 취미로 그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적 있다. 제 사진입니다. 정모에 나가면은 이제 서로 이제 생일 축하도 해주고 만들었던 레고들 뭐 있는지 요즘 세일은 뭐 하는지 어떤 레고 좋은지. 오전 11시부터 만나서 점심 먹고요. 정신 차려보면 새벽 3시 돼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알게 되고 나서 플리마켓 레고 벼룩시장에도 참여한다. 자,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급이 올라간다.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열심 멤버가 되는 거야. 2단계 건전해요 여러분들. 레고 커뮤니티는 웬만하면 거의 다 건전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제가 봤던 레고 커뮤니티를 다 건전해요. 술을 먹는 커뮤니티를 본 적이 없어 제가. 술 먹어도 뭐 맥주 한 잔 정도? 술을 안 먹습니다 레고 커뮤니티 나가면. 혹시라도 형수님들 이거 보고 계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레고 얘기만 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 내내. 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급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레고 판매 구매 게시판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때부터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또 신세계가 한 번 더 열려요. 야, 이 레고를 이 가격에 판다고? 야, 블랙펄이 50만원이라고? 야, 지금 이거 100만원짜리 아니야? 근데 왜 50만원에 파는 거야? 이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진다. 왜 쓰는 돈이 더 많아져요? 꿀매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꿀매. 회사 가서도 학교 가서도 하루 종일 레고 커뮤니티 게시판만 보고 있다. 저 이랬어요, 진짜 저.
엄마 카페에 가서 일 도와준다고 가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럴 거면 집에 가래요.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도 버스에서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정부군함선 안 올라오나? 바라쿠다 해적선 안 올라오나? 계속 새로고침! 당기면서 계속 새로고침하고 있어. 야, 블랙펄이 20만원에 떴어. 레고 블랙펄이. 아, 근데 댓글! 아, 댓글 우선순위래. 선예약 됐습니다. 판매자분의 댓글이 달리죠. 그렇게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 탓을 하죠. 아, 더 빨리 볼걸. 자, 다섯 번째, 중고로 구성된 레고 무더기를 산다. 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레고 무더기를 산다예요. 벌크 아니에요. 자, 가끔 벌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벌크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아, 레고 웬만한 거 다 만들어 봤어. 나는 이제 이 레고는 얼마고 저 레고는 얼마인지 내 머릿속에 가격 리스트가 다 있어. 레고 바라쿠다 해적섬이 37만원이라고? 괜찮네. 하지만 2만원만 더 싸게 올라왔으면 샀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됩니다. 이제 아마추어가 되는 거죠. 아마추어. 이때부터 나는 모든 레고가 얼마인지 내 머릿속에 가격표가 이제 있다. 그러면서 당근마켓 알림을 걸어요. 무슨 키워드로? 레고, 레고 벌크, 중고 레고, LEGO 샵. 당근. 벌크가 뭐예요? 포장이 안 돼 있는 무더기. 자, 이걸 벌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무더기예요, 무더기. 자, 잘 들으세요. 무더기예요. 이게 왜 무더기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야, 레고 벌크가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해적선 깃발이 보여. 돛이 보여, 돛. 암벽 벌크가 보여, 암벽 벌크. 야, 이거 옛날 레고다. 옛날 레고? 비싸. 사자. 야! 야, 캐슬 피규어가 보이네. 야, 말도 들어있어. 말 들어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말 하나 2,000원 아니야? 2,000원? 그런데 용이 들어있어 봐. 무조건 사오지. 자,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거 사오면 비레고 블럭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판매자는요 일부러 이런 거를 사서 여기에 하나 떨어뜨려놔요. 이런 걸 일부러 하나씩 섞어놔요. 다 비레고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사왔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분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일주일 내내 저것만 해야 될 수도 있어. 분류만. 분류를 해서 제품 하나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다행이지. 근데 요 제품에 요만큼만 있고 요 제품엔 요만큼만 있고 내가 이걸 왜 샀지? 부품 분류하면서 왜 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무더기들은 싼 걸까요? 인건비리. 다 인건비예요, 이거.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이제 시급 만 원인 시대예요. 20시간이면 20만 원이야. 이거 5만 원에 사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25만 원이라고요, 이거 20시간 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물론 꿀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인건비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구매 안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이걸 다 인건비라고 깨닫는 순간 다시는 구매 안 하죠, 우리는 이거. 아, 안 되겠다. 당근 열어서 레고 벌크 키워드에서 벌크만 삭제해. 그러면서 하는 말, 주변에 레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한테 꼭 하는 말 한 가지 있어요. 레고 사는 거 다 부질없어. 그 만들지도 않고 박스로만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다음 달 신제품 나오면 또 사. 왜 사는 거야? 나 포함. 이 레고사가 이걸 알아. 근데 Take my money.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제가 지금까지 레고에 100만 원 넘게 쓰면 겪는, 무조건 겪는 다섯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레고 생활은 건강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겼다면 성공. 다음번엔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내가 머릿속에 뭔가 만들고 싶다. 근데 레고 어떻게 사야 돼요? 제품 말고 저는 이런 벌크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무조건 그거 추천드려요. 브링링크에서 나온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가상의 레고를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걸로 레고 다 만들고 나서 익스포트 하면은 브링리스트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 브링리스트를 저기 뭐 브릭투게더나 브링링크나 엑셀 파일 슉 하면은 견적이 딱 나와요. 그 브링만큼. 그 브링만 구매하세요.